네, 현장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춘천을 방문했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의 홈 경기가 되겠는데요. 이번 시즌 한림성심대와 광주대학교의 첫 맞대결을 지금부터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이종욱입니다. 이번 시즌 제가 배정받은 경기 중 첫 여자 대학부 경기가 되겠는데요. 일단 지난 시즌 이제 디펜딩 챔피언 광주대학교가 한림성심대학교의 홈 경기장을 방문했군요. 자, 지금 올해의 성적을 또 볼 수 있는데요.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5전 전승을 올려내면서 리그 1위를 질주하고 있고, 자, 성심대학교는 5전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첫 맞대결이고, 한림성심대는 현재 중위권이기 때문에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공동 3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한림성심대학이고요. 광주대학교는 현재 당연히 1위가 되겠죠. 자, 5전 전승이라는 무시무시한 기록을 또 보여주고 있는 광주대학교. 뛰어난 선수들도 많습니다만은 특히나 광주에는 수피아 여중여고라는 또 좋은 기반이 있고요. 춘천도 마찬가지죠. 춘천에도 좋은 학교. 이 강원도에서는 한림성심대가 여자 대학농구의 자존심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팀 선수들의 모습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선발 명단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달이 되는 대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승 2패. 지난 시즌 기록을 저희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당연히 이제 광주대학교가 여자부에서는 또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10전 9승 1패를 기록했던 광주대학교 리그 1위로 마감을 했고요. 한림성심대는 공동 5위, 10전 2승 8패, 승률이 20%로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자, 성심대가 광주대를 잡고 이렇게 된다면 바로 2위를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공동 3위이기 때문에 또 앞서 나가기 위해서 아마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장이 비교적 신설된 편이고요. 깔끔한 경기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대학교의 이제 벤치를 보고 있는데요. 성심대는 이제 정은영 감독,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가 잠깐 찾아보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역시 이제 이름이 있는 분이시죠? 아, 국선경 감독입니다. 네, 제가 착각을 좀 했군요. 광주대학교 벤치 이제 국선경 감독.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피아 여중, 수피아 여고 광주대학교 출신의 국선경 감독입니다. 2010년까지 이제 코치로 부임해 계셨다가 2011년도부터 광주대학교의 감독으로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양팀 이 감독들이 두 분 다 재미난 편입니다. 정은영 감독도 아마 기회가 된다면은 화면을 잡아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정은영 감독도 재미난 것은 이 성심대학교 출신의 모교의 감독을 또 맡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성심대 코치를 맡다가 2012년도까지 봉의여중 코치, 그리고 2015년부터 한림 성심대학교 감독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이제 자신이 고른 선수들로 치르는 세 번째 시즌이 되겠죠. 외모만큼이나 굉장히 꼼꼼하고 체계적인 이제 작전을 좀 많이 쓰는 타입의 그런 감독입니다. 반면에 이제 국성경 감독은 선수들에게 좀 맡겨놓는 편이에요. 네. 자, 이제 벤치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경기 이사분들도 계십니다. 좀 낯익은 얼굴들이 있는 이유가 현재 춘천에서 중고농구 연맹전이 또 치러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학부 형들의 모습도 연이어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뭐 피켓 같은 걸 들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편을 응원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군요. 양팀 주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 장지은 선수, 제 팀의 맏언니이자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인데요. 지난 겨울에도 또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광주대학교가 스피드를 살리는 농구를 많이 즐기는 편인데요. 이번 시즌 제가 이제 첫 중계이기 때문에 경기를 보면서 또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지은 선수 모습이 보이나요? 네, 백넘버 이제 9번의 선수인데, 자, 95년생 신장 163에 가드입니다. 장지은 선수는 또 대전 출신이죠. 대전 중앙여중, 대전 여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지은 선수. 이 스피드를 맞대결하는 한림성심대학교. 한림성심대는 이제 조직력으로 승부를 보는 타입이죠. 특히나 여기도 포워드인 최송미 선수가 또 가드를 맡고 있는데요. 네, 이 선수가 이제 광주대학교의 주장
네, 장지은 선수입니다. 4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는 현재 장지은 선수 한 명이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동료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입장이죠. 자, 이쪽은 이제 한림성심대학교인데 백넘버 3번입니다. 용지수 선수, 이제 주전 센터인 선수인데요. 권민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용지수 선수가 이제 2학년에 재학 중이고 권민아 선수가 이제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용지수 선수는 오늘 선발 출장은 하지는 않는 것 같군요. 봉우여중 춘천여고를 졸업한 신장이 180이나 되는 장신의 선수입니다. 아마도 속도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이 광주대학교를 상대로 비교적 기동성이 좋은 선수들을 많이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 한림성심대학교인데요. 자, 다양한 선수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송미 선수도 그렇고 장지훈 선수도 그렇고요. 주장의 백넘버가 모두 9번이군요. 이 춘천이 오늘 날씨가 뭐 봄 날씨라기보다 여름처럼 느껴질 정도로 볕은 좋습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 벚꽃과 함께 이 아름다운 여성 선수들의 플레이 또한 지켜볼 수 있겠군요. 아마 이분들은 또 성심대학교 학생들인 것 같죠? 홈경기 관람을 위해서 또 찾아주셨군요. 자, 선수들이 이제 벤치로 들어갑니다. 국성경 감독 오늘 비교적 현재까지는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성경 감독은 좀 맡겨놓고 하는 스타일이고 정은영 감독은 정말 상세한 부분까지 짚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지금 양 팀 벤치 화면을 보니까 확실히 구별이 가시죠? 작전 보호들을 또 들고 선수 한 명 개개인의 움직임을 지시를 합니다. 보이는 선수들이 용지수 선수도 일단 탈의는 했는데요. 선발 오더가 빨리 좀 전달이 되면 좋을 텐데 저희 중계석에 아직은 전달이 되지 않았군요. 자, 서지수 선수, 이현경 선수의 모습과 함께 국선경 감독이 선수들의 중앙에서 리그 1위를 질주하고 있으니까 일단 여유가 느껴지는 광주대학교의 벤치입니다. 자, 양팀 벤치 선수들의 모습을 번갈아 볼 수 있었고요. 장내가 잠깐 소란스러운데 빨리 정돈이 되길 기다려봐야겠군요. 자, 이제 경기 시작 1분 전인데 장내에 약간 소란이 있어요. 빨리 제지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 예정된 대로 이 경기는 13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판진의 모습인데 낯이 익은 얼굴들이 있군요. 자, 본부석의 모습, 경기 감독관 그리고 본부석 진행요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소란이 좀 길어지네요. 참 난감한 표정의 본부석의 모습이군요.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닌데요. 장내 소란이 있습니다만 경기는 일단 시작됩니다. 선수들이 크게 영향받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네, 일단 본부석의 정돈도 끝난 것 같고 소란스러웠던 관중석도 어느 정도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선수들 그렇죠? 이런 외적인 요소보다는 경기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선발 선수들의 모습을 빨리 좀 보고 싶네요. 자, 지금 홈팀 한림성심대의 유니폼이 네이비 또는 이제 검정색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저 관중분께서 어필을 하신 내용은 어웨이 팀인 광주대학교의 유니폼과 색이 비슷하다 보니까 상의에 이제 형광색 민소매를 걸쳤는데요. 저 옷을 입은 것은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일단 경기 시작됩니다. 초반에 자 성심대학교 트래블링이 나오는군요. 지금 11번 권민아 선수. 오늘은 권민아 선수와 용지수 선수를 또 같이 기용했습니다. 스피드에 대항하는 높이를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용지수 선수가 백넘버 3번, 신장 180cm고요. 권민아 선수가 신장 175cm의 센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트윈타워로부터 시작되는 공격 진행이 또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도 빠른 돌파로 점수를 만들어내는 광주대학교거든요. 자 측면 역시 외곽보다는 페인트존 안쪽을 많이 노리겠죠. 아 외곽에서 던지네요. 리바운드가 중요하겠습니다. 몸을 날려봅니다. 권민아 볼 지켜내는군요. 샷클락이 7초가 남은 상황에서 길었어요. 양팀의 이제 신입생들도 저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백넘버 6번의 도현지 선수, 동주여고 출신이고요. 백넘버 5번의 윤영주 선수, 숭여고 출신의 이 두 선수가 또 신입생입니다. 광주대학교는 비교적 여자 대학부치고는 스쿼드가 풍부한 편인데요. 장영은 선수가 대전 여상을 졸업하고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고요. 이사라 선수, 선일여고 출신, 그리고 오승화 선수가 수피아 여고 출신, 이제 홈팀에 또 입단을 했군요. 자, 스코어 여전히 두 점 차. 자, 김민정이 돌아 나갔는데 그대로 미들에서 좀 아쉽네요. 지금 권민아의 슈팅이었는데. 빠른 돌파. 탑에서 하프라인 넘어가네요.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 공이 넘어갑니다. 오늘 부심 두 분은 또 여성분들이십니다. 네. 홈팀의 열렬한 응원이 또 나오고 있군요. 권민아, 이은지가 사인을 좀 보내보는데 그렇죠. 여기서 김민정을 보지 못하고 뱅크가 돌아 나오네요. 다시 한번 밀어 넣습니다. 라인을 뒤로 많이 물리게 하는 편이군요. 자, 일단 맨투맨에서 빈 선수가 한 명 나왔습니다만 정확도가 떨어졌군요. 서서히 넘어오는 이은지 다시 건네주고 반대편 권민아 전에 여기서 2대1 사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고 공이 벗어납니다. 수비에서도 일단 속도가 있다는 것은 광주대학교가 장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지나치게 혼자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샷클락 10초 연결이 됐고요. 빈 공간 선수. 자, 일단 혼자 해결하는군요. 지금 13번 강유림 선수인데 앞서서도 비슷한 패턴의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공격을 성공을 시킵니다. 청주여고 출신의 2학년에 재학 중인 강유림 선수. 네, 잠시 화면에는 이제 백넘버 5번이죠. 홍채린 선수가 비쳤습니다. 이제 가드를 맡고 있는 선수고요. 청주여고 출신입니다. 권민아가 오늘 공을 많이 잡네요. 예, 이번엔 용지수. 이 트윈타워에게서 점수가 나오는 장면이 아마 경기 후반까지 자주 목격될 것 같군요. 석점입니다. 리바운드에 성공했고요. 권민아 앞으로 손혜림. 자, 또 용지수가 벌써 들어가 있는데요. 트랜지션이 원만했군요. 블락에 성공하는 강유림입니다. 확실히 트랜지션 속도는 광주대가 빠르군요. 자, 스코어가 대무 표기되어 있죠. 현재 광주대학교가 두 점차 앞서고 있습니다. 4대2. 자, 현재 화면에 비치는 선수 한림 성심대 백넘버 1번의 김민정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항상 주전 명단에서 빠지지 않는 선수죠. 지난해부터 성심대학교 포워드진에서 큰 힘을 불어넣고 있는 김민정 선수. 슈팅을 날려보는데요. 들어갑니다. 김민정의 석점.
3번 정도의 움직임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김민정 선수가 지난해보다 움직임이 또 더 좋아졌군요. 5대4로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점 달아나고 있는 성신대. 탑 근처 다시 한번 김민정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들어가네요. 연속해서 석점 두 방을 꽂아라는 주전 포워드 김민정. 성심대학교 홈팀 응원단에게서 박수가 나옵니다. 다시 턴오버 손예림 권미나. 자, 지금은 용지수에게 줘도 됐을 것 같은데 트래블링이에요. 트래블링 두 개째. 지난해부터 이제 트래블링이 강화가 됐죠. 트래블링 규정이 강화가 됐고 선수들이 적응할 법도 합니다만 굉장히 엄격한 룰에서 혼란을 겪는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안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겠죠.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대로 던졌는데요. 맞받아치는군요. 백넘버 1번 나예슬 선수. 삼천포 요고 출신의 나예슬 선수입니다. 아마 저분들의 표정을 보니 이제 광주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삼천포 여고도 이제 명문이죠. 나예슬 선수가 지난 겨울에 이제 봤을 때는 주전으로 활약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또 2학년에 진학을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굳혀갑니다. 다시 한번 석점. 아쉬운 것은 저 상인 때문에 제가 바로 등번호가 확인이 안 되는 점이군요. 아마도 홍채린 선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권미나 손예림. 자, 원투가 아니라 김민정에게 내줬는데 이번에 짧았습니다. 자, 지금 양팀 감독들 스타일이 확실히 달라요. 국성경 감독은 가만히 좀 지켜보고 계시는데 정은영 감독 쉬지 않고 선수들에게 코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목소리가 가장 크신 것 같아요. 정은영 감독 작전 타임 요청이죠. 역시 정은영 감독이 전반전 첫 번째 작전 타임을 사용합니다. 뭐 빠른 타이밍은 아니겠습니다만 작전 타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감독이기 때문에 흐름을 딱 끊어주는군요. 스코어 8대12 넉점 차로 역전이 됐습니다. 일단 석점 두 개를 넣으면서 기분 좋은 페이스였습니다만 순식간에 또 외곽을 내주면서 흔들리고 있는 성심대학교 수비입니다. 자, 지금 어떤 선수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지. 그렇죠. 지금도 수비 라인을 짚어주는 거죠. 실내입니다만은 바깥의 그 온화한 기온이 느껴질 정도의 경기장 안 온도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1쿼터 3분 39초까지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벤치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작아지셨는데요. 선수들이 움직일 때는 경기장 밖에서 발을 구르시기도 하고요. 팔도 많이 쓰시고 제스처가 굉장히 큰 스타일의 감독입니다. 남자 대학팀 감독 중에 예를 들자면 이제 경희대학교 김현국 감독 같은 스타일이죠. 물론 이제 고려대학교 강경수 감독도 제스처가 굉장히 크신데 네, 국성경 감독은 의연합니다. 자, 지금 홈경기이기 때문에 또 첫 맞대결이고요. 홈에서 상대 전적의 우위를 좀 가져가고 싶은 한림 성심대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휘슬. 지금은 백넘버 6번 선수 김진희 선수의 파울. 김진희 선수도 이제 가대중 3학년에 재학 중이고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남자부 대학 선수들보다 좀 작아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성심대학교 3번 용지수 선수는 신장이 180이에요. 원래 카메라로 보면 모두 좀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수 평균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손예림의 석점 시간이 부족했군요. 일단은 공이 넘어갑니다. 잡아내지 못했고 측면에서 건네주고 길었어요.
일단 마무리가 됐군요. 이번에도 강유림 선수 스코어 6점차 8대 14. 선수 교체를 준비하는 성심대학교 벤치입니다. 어떤 선수를 뺄지가 더 궁금한데 일단 트윈타워는 계속 가동되고 있거든요. 이은지 자 밀어 넣으면서 드라이브인이 들어가는군요. 넉점차. 아 역시 트랜지션은 광주대학교가 훨씬 더 유연합니다. 광주대학교는 서지수 선수가 준비를 하네요. 양팀 모두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미나 자 아직 포스트업에서 본인의 신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다시 한번 속공이 들어가지 않았고 김민정 손예림 이은지 권미나가 돌아 나옵니다. 아 이게 차단되네요. 오늘 강유림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빠른 드리블 공간 만들어줬습니다만 금방 수비 진영이 갖춰집니다. 빠른 타이밍 어려운 각도 쳐냈고요. 이은지가 전방 보죠. 하지만 숫자 싸움이 불리하다 보니까 동료들 기다립니다. 자 6점 차가 있습니다만 이럴 때 서두른다면은 안 좋은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죠. 용지수 자 이 포스트업을 좀 더 활용을 해야 돼요. 권미나 선수와 용지수 선수 이 트윈타워를 기용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네, 광주대는 현재 서지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성심대 같은 경우에는 윤영주 선수 아닌가요?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됩니다만. 자, 선수 교체입니다. 어떤 선수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권미나 선수가 좀 아쉬워하는데 아 맞군요. 윤영주 선수가 들어오고요. 광주대학교는 신장이 큰 서지수 선수를 투입합니다. 자 서지수 선수의 프로필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서지수 선수는 이제 2학년에 진학을 했습니다. 수원여고 출신의 포워드와 센터를 겸하는 선수고요. 신장이 176cm입니다. 다시 한번 강유림이네요. 컨디션이 좋은 강유림 8점 차. 남은 시간 37초. 패스가 좀 높았어요. 권미나가 약간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은데 김민정 다시 한번 리바운드 마무리가 안됩니다만 권미나 역시 득점 인정 발체 보너스 원샷을 얻어냅니다. 아쉬운 플레이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거 하나하나로 조금씩 만회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국성경 감독이 가만히 계시다가 잠깐 언성이 높아졌는데 걸쭉한 사투리로 선수들을 질책하시네요. 리바운드 필요가 없었습니다. 권미나의 보너스 원샷 들어가면서 13대 18, 5점 차. 아 여기서 이 드라이브인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자, 지금 뱅크에서 대각으로 돌아 들어가는 스피드가 일단 좋기 때문에요. 자유투 두 개 주장 장지윤의 자유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샷 들어가네요. 13대 19. 자 교체된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좀 띄어야 할 텐데요. 권미나 오늘 상체가 무너지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강유림이 쓰러져 있었고 1쿼터 종료. 아 오른쪽 발목이에요. 네. 오늘 컨디션이 좋았던 강유림인데 종료 직전에 발목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일어나는데요. 아마 본래 선수들이 조금씩 부상은 담고 있는데 국성경 감독이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또 경기를 뛸 수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군요. 자, 일단 전반전 13대 19로 종료가 됐습니다. 6점 차고요. 아직까지는
어떤 가능성이든 가지고 있는 양 팀입니다. 성심대는 일단은 리그 1위 팀을 상대로 이 정도면 선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이 트윈타워의 활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요. 지금 최송미 선수가 아마 없었죠. 오늘 선발 명단이 권민아, 김민정, 용지수, 이은지 그리고 손혜림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광주대학교는 이 강유림 선수의 활용 방안이 일단 굉장히 좋았고요. 장지은 선수는 외곽에서 도움을 또 많이 올려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에 투입됐던 이 서지수 선수죠. 서지수 선수의 움직임을 또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지금 홍채린 선수죠. 홍채린과 장지은 가드진의 움직임. 강유림과 서지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는 성심대학교 벤치입니다. 스쿼드가 광주대가 이제 많은 편인 거죠. 벤치에 이제 앉아있는 선수들의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성심대학교가 지난해보다는 물론 스쿼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만 역시 광주대학교라는 팀을 상대로 하기엔 스쿼드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정은영 감독. 자, 올 시즌도 이제 4강을 목표로 하는 성심대학교이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순위는 아마 얻어가기 쉽겠죠. 일단 공격 무산됐고 성심대학교가 다시 나갑니다. 구지수 선수가 보이는군요. 권민아. 권민아가 외곽으로 좀 도네요. 아, 지금 자, 두 명의 빅맨 중에 용지수 선수를 뺐습니다. 구지수 선수가 들어와 있군요. 자, 광주대학교 움직임. 일단 존 디펜스를 흐트러뜨리기 위한 픽플레이가 나오는데 스크린이 제대로 걸리나요? 걸렸어요. 바운드 패스 다시 외곽으로 내줄 때 턴오버 전방 과야죠. 손예림이 다시 건네주고 권민아. 아, 여기서 또 트래블링이에요. 자, 지금 포스트업 때 트래블링이 많이 나옵니다. 아, 역시 정은영 감독의 목소리가 커지네요. 권민아 선수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는 거겠죠. 공이 많이 가기도 하고요. 리바운드 김민정. 공수에서 좋은 활약인 김민정입니다. 아, 윤영주가 직접 돌파를 한번 선택해봤는데 강유림의 볼 투입. 아, 원만하네요. 지금도 선수를 놓쳤어요. 이 쿼터에도 아마 수비 때문에라도 작전 타임을 한번 쓸 것 같은데요. 선수 교체를 또 준비하는군요. 지금은 19번 선수입니다. 이은지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자, 공격 시에 만회를 좀 해야죠. 지금 수비가 영 좋지 않기 때문에요. 8점 차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아, 스텝이 좀 맞지 않았군요. 그대로 턴오버. 가볍게 레이업으로 처리합니다. 10점 차. 김민정. 머리가 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주장 장지은이 살려냈습니다만 강유림이 많이 갇혀있죠. 그렇죠. 움직임으로 좀 뺏어내야겠습니다. 자, 뱅크가 짧았는데 권민아가 잡아냈고 천천히 넘어오고 있는 구지수. 권민아 지금도, 아, 이번엔 들어가네요. 자, 권민아에게 공이 많이 가는데 그만큼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수비도 용지수가 빠졌기 때문에요. 미드에서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탑에서 석점 노릴 수도 있겠습니다. 빠른 돌파 측면. 장지은 샷클락 7초에서 던져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권민아의 리바운드.
자, 현장음으로도 들어가는데 역시 수비에 대한 코멘트가 성심대 벤치로부터 많이 나옵니다. 블락에 성공하는 강유림. 하지만 다시 턴오버. 윤영주, 권민아가 가볍게 성공시키는군요. 하지만 스코어 6점 차. 이 쿼터 시작할 때와 동일한 스코어 차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끼리도 대화가 굉장히 많군요. 자, 여기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백넘버 4번 손혜림의 파울, 첫 번째 파울이군요. 그리고 말씀드린 선수들 교체가 이어집니다. 이은지가 들어가고 김민정을 빼는군요. 이은지 선수는 일단 포지션이 가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신장이 175입니다. 지금 강유림 선수와 거의 비슷하죠. 김민정 선수 대신에 가드진에 또 투입이 된, 자, 이 장신의 이은지 선수 어떤 역할을 할지요. 지금 장지은 선수를 뺐죠. 네, 장지은 선수가 빠졌군요. 자유투를 성공시키는 김진희. 중고농구 연맹전 치러지고 있다고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김진희 선수와 장지은 선수의 모교인 대전 여성 선수들도 저희 중계에서 이제 맞은편이죠. 경기장 맞은편에 또 자리를 잡고 있네요. 강유림 선수가 쓰러졌었습니다. 오늘 화면에 비치는 비중으로 양팀의 선수들을 한 명씩 꼽자면은 성심대는 역시 권민아 선수고요. 광주대학교는 강유림 선수 그리고 김진희 선수가 점점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정은영 감독 수비실에는 가만히 계시질 못하는군요. 패스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놓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만 드라이브인으로 마무리. 김진희 빠르게 넘어와 봅니다만 역시 스피드에서 광주대가 한 수위라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권민아가 올라가지 못했고요. 이은지, 장신에 가도 이은지가 석점 뽑아냅니다. 6점 차, 20-26. 석점이 들어가니까 성심대학교 홈팀 응원단들의 구호도 커지는군요. 일단 기회를 좀 아끼는데요. 다시 한번 강유림의 포스트업이 들어가지 않았군요. 경기 유지됩니다. 서지수와 이 강유림 라인, 성심대는 권민아와 이은지 라인인데요. 자, 석점 굉장히 먼 거리를 구지수가 성공시키네요. 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 일단 거리가 멀었고요. 이 수원여고 출신의 구지수입니다. 신장 165의 가드 강유림. 여기서 마지막에 충돌이 좀 있었는데 득점 인정 반칙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은지의 파울, 그리고 나예슬의 좋은 돌파에 이은 보너스 원샷입니다. 나예슬의 자유투. 국성경 감독이 잠시 벤치로 불렀었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조금 전 석점을 넣었던 구지수, 그리고 이은지, 손예림, 권민아가 계속 꼭지점인데, 아, 인앤아웃 없이 그냥 던졌어요. 권민아에게 다행히 공이 향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챙겨낸 채로 강유림. 아, 마지막에 옷을 잡았어요. 손예림의 파울. 아, 지금은 이은지 선수의 파울이군요. 네, 이은지 선수의 두 번째 파울. 그리고 역시 예상한 대로 이 쿼터 3분 38초를 남기고 다시 정은영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지금 광주대는 아무것도 작전 타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정은영 감독 일단 선발 명단과 다른 선수들을 조금씩 투입을 하면서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은지 선수가 투입이 됐고 구지수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이두 선수가 교체되어 나온 용지수와 김민정과는 활용 방안이 다른 것은 확실합니다. 계속해서 이 수비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저희 지금 보이는 작전판에서 위쪽이겠죠? 선수들을 향한 쪽에서의 움직임을 조율을 하는 장면 볼수 있군요. 역시 수비에 대한 움직임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남은 시간 3분 38초에서 작전 타임 요청. 물론 이 벤치 쪽에서 항상 큰 소리로 지도를 하긴 합니다만 선수들을 마치 엄마처럼 항상 다독여주고 챙기는 정은영 감독인데요. 김민정 선수가 다시 들어오나요? 일단 외곽이 오늘 좋았던 김민정인데. 아마 다른 작전 구사가 좀 필요할 것 같군요. 교체가 있었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체가 없이 그대로 들어온 성심대학교 선수들이군요. 자, 그리고 조금 전 파울로 잘 틀어드린 김진희 들어가지 않는군요. 네, 두 번째 자유투 성공시킵니다. 23대 30. 이번 시즌 초반 이제 농구는 아니고요. 야구 종목에서 관중들의 지나친 방해가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지 않고요. 좋은 매너로 또 응원을 하고 있는 이 성심대학교 응원단의 모습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턴오버가 나왔고 관중들의 박수가 이어집니다. 권민아의 볼 투입. 손예림이 볼을 놓쳤는데 이게 넘어가네요. 다시 김진희. 시간이 충분했고 득점까지. 난 장지은이 빠지니까 김진희가 리딩과 함께 본인의 장기를 마구 살려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턴오버 위기. 나이에슬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구지수를 앞에 두고 건네줬습니다. 숫자 싸움에서 유리했던 광주대 가볍게 레이업으로 마무리가 되는군요. 그렇죠. 입이 탑니다. 권민아가 일단 공을 많이 잡습니다만 지금 서지수의 수비가 좋거든요. 마지막 광주대학교의 터치가 있었다는 판정입니다. 선수 교체입니다. 김민정이 다시 들어오네요. 이은지를 빼줍니다. 김민정이 있을 때 조금 더 원활했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광주대도 선수 교체를 하죠. 김보현 선수가 투입될 준비를 합니다. 지금은 김진희 선수를 빼는군요. 네, 이제 이 장면인데요. 선수들 본래 유니폼이 아니라 지금 구별을 하기 위해서 형광색 민소매를 착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중이 또 거칠게 항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3대 34. 본인들의 유니폼이 아니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동일한 광주대학교 선수들. 나이에슬. 여기서 파울이군요. 자유투 두 개. 자, 11번. 권민아의 파울. 자, 권민아의 첫 번째 파울이고 팀 파울 5개가 채워졌습니다. 들어가지 않는군요. 현재 자유투를 던지는 선수는 홍채린 선수고요. 청주여고 출신의 2학년 신장 167cm의 가드입니다. 들어가지 않네요. 구지수가 건네주고 손예림. 자, 살짝 더듬으면서 타이밍이 없었는데 자, 지금 나이에슬의 파울인가요? 그렇군요.
나이에슬의 파울. 광주대학교 이 쿼터의 첫 파울입니다. 나이에슬의 두 번째 개인 파울. 김민정. 아, 지금 수비 시에도 정은영 감독은 자세가 좀 높다, 낮춰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돌파 시에 공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드는군요. 아, 여기서 공이 벗어났는데 성신대학교의 터치아웃이라는 판정입니다. 윤영주가 걷어냈군요. 나예슬 선수, 홍채린 선수와 함께 구지숙 선수와 윤영주 선수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남은 시간 1분 14초. 들어가지 않네요. 김민정, 구지숙. 아, 이런 장면에서 좀 아쉽네요. 트래블링입니다. 국성경 감독이 홍채린 선수에게 뭔가 얘기를 했네요. 자, 오늘 보면은 확실히 두 팀 스타일이 다른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수비에서 맨투맨인데 김민정의 파울이군요.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김민정 선수 자유투 두 개째. 아, 자유투가 아니라 파울 두 개째죠. 네. 그리고 나예슬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나예슬도 오늘 활약이 좋군요. 뭐 농구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삼천포요 중 삼천포요고 출신의 나예슬. 자, 윤영주가 볼을 잡을 때 뒤쪽에서 터치가 있었다는 판정입니다. 강유림이 또 전방부터 적극적으로 압박을 했군요. 남은 시간 40초. 스코어는 12점 차. 김민정. 빠른 타이밍. 오늘 김민정의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많이 있는데 쓰지 않고 공격을 또 시도를 했군요. 공격 이어갑니다. 광주대. 그렇죠. 벤치에서 시간 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시간을 써야겠죠. 나이슬. 강유림의 스크린이 있었고 여기서 이 픽플레이는 터치아웃으로 선언이 됩니다. 자, 10초. 마지막 공격이겠군요. 구지수. 자, 탑 근처 약간의 각도가 있었는데 오늘 구지수가 석점을 꽂아놓는군요. 그대로 전반전 2쿼터 종료됩니다. 28-35. 그래서 점수차 많이 좁혀놓고 끝냈군요. 7점차. 저희는 잠시 후 3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곳은 춘천에 위치한 한림 성심대학교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이상해. 하나 이상해. 뭐가 이상해? 번호 나 확인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1 같은데요? 내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이 얘기해보는 건데 5번 빨간색이 어 줄게 줄게 이게 아마 16번대 정도가 네? 야 이거 번호 한 번 저기 밑에 있는 것 봐 봐봐 1번부터 누가 4번부터 있는 게 있거든 1번부터 있는 게 있고 4번부터 있는 게 있어. 잠깐만. 우리 팀이 5번. 저희 팀이 5번 몇 점 있어? 5점이요. 네? 9번이. 9번이 3점. 9번이 3점? 네. 어차피 번호는 바지로다가 씻어놨었잖아.
자, 다시 이어드리겠습니다. 춘천에 위치한 한림성심대학교 일송체육관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김병석 주심과 김가인, 황지선 부심께서 수고를 해주시는데요. 김병석 주심은 워낙 저랑 많이 경기장을 다니시고, 김가인 부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뷔, 심판 데뷔전이 재중계 경기였더군요. 어느새 이제 경력을 또 쌓아가고 있는 김가인 부심의 모습이 화면 중앙 하단에 또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왼편에 계신 심판복을 입으신 분이죠. 이 전경을 보면 이 체육관 자체가 시설이 또 굉장히 깔끔하고 선수들이 농구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자부 중에서도 광주대, 단국대, 성심대 다 경기장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용인대학교, 수원대학교도 마찬가지 여자대학부라고 해서 남자대학부에게 시설이나 환경 면에서 그렇게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쾌적하고 넓은 환경. 그리고 이분들은 제가 아까 여쭤보니 광주대학교 응원을 오신 분들 같더군요. 자, 먼 길을 또 경기 관람을 위해서 직접 찾아주신 이 학부형 분들과 이제 경기 이사 분들도 같이 계신데 아마 친숙한 얼굴에 분들도 보이는군요. 여기는 이제 대전 여상 선수들입니다. 네. 지금 대전 여상 선수들이 광주대학교에도 있고요. 성심대학교에는 대전 여상 선수가 없습니다만 광주대학교 주장 이제 장지은 선수가 또 대전 여상 출신이죠. 이분들이 이제 매너 좋게 지금 응원을 이어가고 계신 한림성심대학교 홈팀 응원단, 그리고 머리에 흰색 띠를 착용한 이 선수가 광주대학교의 주장 장지은 선수입니다. 전반전 이제 기록지가 전달이 됐는데요. 1, 2쿼터 통합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성심대가 필드골 성공률 30%, 광주대학교가 41%였습니다. 성심대학교 리바운드 개수가 18개, 그리고 파울 개수가 좀 많았네요. 3개에 많은 7개를 기록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턴오버입니다. 턴오버를 10개나 내어준 한림 성심대학교입니다. 광주대학교의 기록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석점이 9개 중에 2개가 있었고요. 성심대는 오히려 11개 중에 5개로 성공률이 높았습니다만 전체적인 필드골 성공률에서 41%, 11% 더 높았던 광주대학교입니다. 자, 성심대의 턴오버가 많았던 게 좀 아쉬운데요. 리바운드 개수에서도 광주대학교가 4개가 앞섰군요. 22개였습니다. 블락샷 7개, 굉장히 많은 개수군요. 그리고 파울 4개, 턴오버 6개를 기록했던 광주대학교. 파울 유도 또한 7개였는데 이 나예슬 선수와 김진희 선수가 파울 2개씩을 또 기록을 했었습니다. 최다 득점자는 역시 강유림 선수였죠. 또 보무석과 함께 주부심의 모습이 비치는데 김병석 주심이 워낙 또 많이 알려져 계시고요. 네, 지금 휘슬을 울린 김가인 부심 그리고 황지선 부심의 뒷모습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성심대학교 학생들인 것 같더군요. 네. 지금은 또 수업 때문에 가신 분들도 있는데 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 경기장에 많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전과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강유림 선수 역시 들어와 있고요. 권미나 선수도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두 선수의 매치업이 아마 계속 이루어지겠죠. 성심대학교의 공격으로 3쿼터 시작되겠습니다. 스코어 7점 차입니다. 손예린, 구지수, 석점이 또 하나 있었던 구지수고요. 윤영주가 건네주고 김민정이 여기서 공격골을 그냥 내주네요. 나이에슬에 좋은 압박이 있었어요. 네, 본인이 또 미안미안이라고 크게 소리쳤는데 현재 경기장 아래에서는 가장 고학년이죠. 볼 돌립니다. 나예슬이 천천히 돌아나가고 있는데 강유림이나 나예슬에게 빨리 내줘야죠. 자, 한 스텝 빠져서 석점이 그냥 들어가네요. 자, 김보연 많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약 3분 정도 출장에 석점 하나를 또 기록하는 김보연 선수입니다.
엔트리 얘기를 제가 좀 전에 해드렸는데요. 아, 김민정의 드라이브인이 들어갑니다. 김민정의 득점. 지금 성심대는 스쿼드가 8명밖에 되지 않고요. 광주대학교는 12명입니다. 바로 그런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김보연이 건네주고 탑에는 계속해서 홍채린이 위치합니다. 아, 파울이군요. 윤영주의 파울. 강유리님에 대한 견제가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 보면 벤치가 그득하죠. 빈 의자가 거의 없습니다. 나 S3 건네주고 강유린 긴 팔로 다시 빈 선수를 봤습니다. 리바운드 일단 잡아냈고요. 홍채린이 빼냈고 나예슬 강유림 샷클락 6초 들어가네요. 강유림은 몇 득점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재 12득점 리바운드 7개입니다. 고민아가 페인트존 근처로 아직은 안 가는데 픽을 오히려 도와줬고요. 윤영주 돌기의 공간이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서걱점을 던졌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올라갈 때 블락에 성공했고 강유림이 전방으로 나이에스를 넘어갈 때 일단 파울 없습니다. 경기 진행됩니다만 결국 휘슬이 울리는군요. 손혜림의 파울. 선수 교체를 합니다. 어떤 선수가 빠질까요? 권민아를 결국 빼는군요. 용지수가 들어옵니다. 자, 권민아 선수 공은 많이 잡은 만큼 일단 7득점이라는 득점을 올려냈습니다. 필드골 성공률 30%였고 리바운드 6개를 기록했던 권민아가 나가고 또 다른 센터 용지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득점 면에서는 용지수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결국 수비 역할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겠죠. 여기서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는군요. 아, 윤영주의 파울. 김보현 선수, 어린 선수입니다만 움직임은 나예슬 선수와 비슷하게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에요. 들어가는군요. 김보현에 이어지는 득점. 석점 하나에 자유투를 또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 김민정. 자, 지금 존 프레스예요. 자, 일단 라인을 빨리 밀어 넣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김민정 다시 탑. 그렇죠. 이래야 빈 공간이 생깁니다. 던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구지수가 그 석점을 성공시킵니다. 자, 구지수 오늘 석점 3개째. 석점이 들어가니까 성심대학교 홈팀 또 9호가 나오는데 지금 서지수 무리가 좀 있었어요. 아, 이게 돌파는 됐습니다만 리바운드를 또 윤영주가 잡아냈고요. 패스에서 약간 불안함이 있었고 공 나가지 않았군요. 그냥 공격 기회가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턴오버 개수의 차이가 또 났거든요. 들어가지 않는군요. 김민정 전방으로 구지수. 자, 좀 늦었어요. 이미 수비에 대한 정돈이 끝나고 직접 돌파를 선택했던 구지수. 자, 터치아웃이 됐고요. 지금 국성경 감독도 수비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줬는데요. 구지수의 석점 이번에도 들어가네요. 자, 구지수 점점 석점에 대한 확률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6개 중에 4개를 성공시킨 구지수 선수입니다. 강유림. 아, 일단 포스트업에서는 강유림을 이겨낼 수 있는 선수가 없어 보여요. 지금 권민아가 빠지고 용지수가 들어가 있는데 강유림에 대한 마킹이 좀 신경이 쓰이겠어요. 김민정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다시 공 넘어옵니다. 전방으로 홍채린이 전달했고 강유림이 내준 공. 김보연 들어가네요. 석점 맞받아치는 김보연.
이 3쿼터에는 김보현과 구지수의 석점 대결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스코어 36-47. 김민정의 볼트, 용지수의 큰 킬을 한번 활용해봤는데 리버스 올라가기 전에 다시 외곽으로 볼 돌려냈습니다만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중고농구 협회장기 중고농구 대회를 위해서 춘천을 방문한 선수들이 속속들이 경기장에 또 들어서는데요. 이곳에서는 아마 여자 고등부 경기가 있는 것 같군요. 3쿼터 남은 시간 5분 26초. 아, 여기서 돌파가 좀 무리가 있는데요. 다시 탑 근처 나예슬. 이럴 때 빠른 드리블을 할 수 있는 나예슬이 좋은 무기입니다. 강유림이 또 돌아 나왔네요. 강유림의 이 활동 범위 자체가 페인트존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를 맡은 이은지와 용지수가 신경을 써봅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김민정 블락에 또 걸리고만 해요. 다시 전방 김보현 바로 던지는군요. 들어가지 않았고 김민정의 손에 맞고 벗어납니다. 그리고 선수 교체인가요? 작전 타임이 또 연이어 나오나요? 아, 성심대학교의 작전 타임이군요. 아, 저는 정은영 감독 이번에도 4분 45초를 남기고 또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수비에 대한 문제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수비 리바운드 개수가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13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광주대학교가 수비 리바운드 19개, 그리고 파울 유도에서도 광주대학교 3개 앞선 상황에서 가로채기 개수는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트 부분에서는 눈에 띄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요. 이 김진희 선수가 어시스트를 5개를 기록했던 전반전입니다. 자, 성심대학교 벤치의 모습인데 머리가 좀 아파졌네요. 네. 역시 장신 두 선수에게 코멘트가 많이 가죠. 지금도 아쉬웠던 모습, 용지수 선수에게 이번에는 정은영 감독의 코멘트가 갑니다. 이 강유림 선수를 막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용지수 선수, 권미라 선수, 두 장신 선수인데 강유림 선수는 오늘 풀타임 출장을 할 것 같죠? 아쉬운 거죠. 네, 지금 개인기량에서 압도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빨리 이겨내야겠습니다. 국선경 감독. 하프타임 때 이 선수들의 집중력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하시더군요. 뭐 기량 부분이 아니라 사소한 실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지적을 했고, 지금도 아, 여기서 공격 시간 종료입니다. 김민정이 마지막까지 뛰어봤습니다만 심판의 손이 이미 어깨를 향했습니다. 이은지 신장이 175입니다만 가드입니다. 포지션 가드인 선수고요. 구지수. 아, 여기서 점을 하나 찍어놓고 들어가는데 여기 휘슬이군요. 파울입니다. 강유림의 파울. 득 좋았네요. 바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런 패턴 플레이가 원래 성심대의 모습인데 오늘은 오랜만에 제대로 합이 맞았어요. 석점 들어갑니다. 강유림 활약의 끝은 어디인가요? 석점 시도 처음이었는데 3포인트를 꽂아넣는 강유림. 구지수, 이은지. 강유림과의 매치업인데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턴오버, 나이에슬 공 넘겨주면서 김보현 다시 건네준 공. 김진희를 따라서 뒤쪽에 서 있었는데 파울이군요. 김민정의 파울. 아, 지금 티파울이 나왔어요. 자유투 던지고
저 공격 이어가는 광주대학교입니다. 아, 저도 지금 다시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김민정 선수의 파울이 과도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레프리가 망설이지 않고 티파울을 선언했어요. 자유투 던지고 공격까지 광주대학교. 아, 충돌이 좀 있었는데 슛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예림, 이윤지 따로 들어갔는데 몸싸움을 이겨냈습니다만 자유투만 얻어냅니다. 자, 성심대학교가 지금 팀 파울에 묶여있어요. 팀 파울 4개 그리고 광주대학교 다이애스리 개인 파울 3개째가 됩니다. 권민아가 지금 교체 준비를 하죠. 이은지의 자유투 일단 들어가지 않고 두 번째 샷. 들어가네요. 이은지 오늘 첫 번째 자유투였는데 50%의 성공률. 권민아가 이은지 선수 자리에 들어옵니다. 보통 패턴이나 스위칭 사인에 대해서 여기서 트래블링이군요. 강유림, 저 권민아가 들어와서 역시 이 강유림과 매치업이었는데 강유림이 트래블링으로 공을 넘겨줍니다. 사인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요. 지금 성심대는 사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서 2대1. 아, 사소한 실수가 또 나오는군요. 지금 더블 드리블인 것 같은데요. 강유림 맨투맨에서 직접 돌파, 그리고 다시 김보연 나이에스. 아, 좋은 플레이군요. 득점 인정 반칙 나이에스. 전반에만 7득점이 있었던 나이에스, 석점이 하나가 있었고 이번에 또 자유투 보너스 원샷을 만들어낸 나이에스입니다. 자, 손예림이 개인 파울 3개가 됐고요. 구지수가 빠지고 다시 트윈타워가 가동됩니다. 용지수의 투입. 들어가네요. 자, 나이에슬도 오늘 두 자릿수 득점. 강유림은 오늘 기록지를 더블더블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슈팅이 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챙겨낸 강유림. 김진희 터치아웃. 공격 이어가는 광주대. 다시 한번 선수 교체입니다. 이연경 선수로 보이는데요. 강유림을 빼줍니다. 이현경 선수. 자, 지금 맨투맨이기 때문에 성심대학교 선수들이 다시 한번 매치업 상대에 대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석점이 가능한 선수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강유림이 빠져있습니다. 김민정의 가로채기 시도, 공이 그대로 벗어나네요. 아, 마지막 터치가 김보현 선수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손예림, 권민아. 지금 팀 파울이 5개가 채워진 성심대학교이기 때문에 결국 만회에 대한 비중은 공격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아쉽게 공격권이 무산됐습니다. 39대56. 17점 차. 자, 7점 차로 돌입했던 3쿼터에서 일단 흐름 싸움을 내준 듯한 성심대학교인데요. 권민아 백보드 이용하면서 득점. 41대56. 네, 성심대학교 응원단도 애가 타는 모습이에요. 석점을 던질 수 있는 선수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던지고 바로 들어가면서 공을 또 챙겨냅니다. 김진희가 건네주고 나이에슬. 강유림이 없을 때 움직임도 굉장히 좋군요. 네.
본격 시간 종료. 그런데 이제 마무리가 안 된다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선수 교체. 이은지가 다시 들어옵니다. 용지수를 빼내요. 용지수가 들어가서 높이는 좋아졌는데 또다시 강유림이 빠지고 기동력이 올라가니 광주대학교이기 때문에 용지수를 빼줍니다. 여기서 위슬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군요. 나이에슬 파울이 좀 많은 성심대학교예요. 결국 김민정 선수가 파울을 트러블이군요. 파울 4개째.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네, 나이에슬 선수가 파울 트러블입니다. 네, 정정해드리죠. 나이에슬이 파울 4개째, 김민정이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그물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죠? 자, 김민정의 자유투 43-56. 남은 시간 47초.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 듯한 표정의 정은영 감독. 결국 문제는 수비입니다. 김진희, 아, 지금 김보현이었군요. 아, 마지막 터치가 또 성심대학교에게 받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교체 투입된 이현경 선수가 볼을 쥐고 있었는데요. 이제 기존 요구 출신의 가드죠. 신장 160.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강유림이 없으니까 확실히 높이에서는 불리한 광주대학교인데 이은지가 속공으로 연결합니다. 이은지의 득점. 남은 시간 16초. 아, 여기서 김보현 선수를 또 잘 막아섰군요. 이은지와 윤영주가 막아섰었고 빨리 넘어가야겠죠. 3초, 2초, 김민정 올라갈 때 또 불나게 성공했던 서지수. 서지수의 좋은 수비가 있었고, 자, 0.43초면은 원패스 원샷인데 이 패스가, 자, 일단 던져봅니다만 거리가 있었군요. 네, 선수들 들어섭니다. 마지막 서지수 선수의 좋은 수비가 또 있었죠. 네, 교체 투입된 이현경 선수의 모습과 나예슬 선수의 모습. 본 경기가 종료되면 또 중고농구 협회장기 대회가 이어서 펼쳐진다고 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장에는 저희 중계석 앞에도 지금 아마 여고팀인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영광에서 온 선수들이죠. 네, 본인들이 아마 지금 화면에 나오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저희 중계석 앞 그리고 맞은편 관중석 등등의 선대들의 경기를 또 보고 있는데요. 자, 국성경 감독과 광주대학교 표정이 일단 여유가 넘치고요. 네, 이 선수들도 이제 고교 선수들로 보이는데 가족들과 함께 또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군요. 자, 이분들이 이제 경기 처음부터 계셨는데 광주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표정 보면 아시겠죠? 이기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기게 되면 6전 전승, 6연승으로 리그 1위를 질주할 수 있는 광주대학교 역시 디펜딩 챔피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봄이고 이 시간 좀 나른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대학농구리그 딱 낮 시간 좀 졸리실 때 시청이 가능하시거든요. 네이버 또는 스마트폰 마이케이 앱을 사용하시면 경기를 편하게 또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마 본인들의 경기를 볼 수 있는 채널을 또 확인하는 작업일 수도 있겠어요. 김보현 4쿼터 시작부터 기분 좋게 점수 만들어내는 김보현입니다. 김보현 선수, 김진희 선수, 장지훈 선수 모두 머리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지훈 선수가 다시 들어와 있군요. 손혜림, 아, 백도드 이용하면서
점수 만들어냅니다. 48대 58 석점 기록하는 손예린. 자, 3쿼터까지의 기록지가 전달이 됐군요. 어떤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심대학교가 필드골 성공률이 3% 상승했습니다. 33%. 그리고 리바운드 개수가 비교적 적었군요. 3개를 추가한 21개. 속공으로 계속 노려보는 성심대학교인데 파울 개수가 12개, 5개 광주대보다 많았고요. 파울 유도는 3개를 추가한 7개, 턴오버가 14개입니다. 자, 손예림 선수인데 손예림 선수 3쿼터까지 득점이 없었는데요. 좋은 수비를 하나 보여주는군요. 돌아 나오면서 권민아. 지금 나예슬 선수가 빠졌군요. 네. 나예슬 자리에 아마 장지은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파울 트러블인 선수를 무리해서 뛰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권민아 포스트업 득점입니다. 이현경 선수도 이제 가드인데 가드가 장지은 선수와 이현경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유림이 들어와 있고 이은지와의 매치업. 스크린 먼 뒤로 좀 돌았는데요. 강유림이 역시 무섭네요. 하지만 공격 시간 종료. 샷클락 종료. 다시 공이 넘어갑니다. 사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강유림을 다시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도 24초를 이후에 성심대학교가 공격 이어갑니다. 김민정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서지수였군요. 서지수의 리바운드 그리고 천천히 넘어온 김보현. 강유림에게 공을 살짝 놓치면서 다시 턴오버. 서두르지 않는군요. 이은지 적극적인 수비의 장지은입니다. 주장의 품격을 보여주는 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은지의 기분 좋은 득점이군요. 52대 58 스코어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6점 차. 11점에서 5점을 따라 붙었고 석점 들어가네요. 자, 흐름 탔을 때 이런 게 또 상대방의 좋은 흐름을 끊기 적당하죠. 김보연의 석점. 권민아 공간이 있어요. 손예림 아직 득점이 없어요. 다시 한번 손예림. 살짝 미끄러졌는데 몸을 날려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이후에 전방으로 강유림 김보연 장지현의 돌파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방향이 아까와는 좀 달랐는데 강유림이 라인 크로스군요. 공이 넘어갑니다. 성심대학교 좋은 압박이 있었고 공을 일단 챙겨왔는데요. 강유림이 그 압박을 이겨내기 힘들었고요. 대량의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나예슬이 다시 들어오고요. 김보연과 이현경이 빠지고 김진희 선수도 다시 들어왔죠. 네, 나예슬 선수 현재 파울 트러블. 홍채린 선수도 다시 들어왔군요. 홍채린, 김진희, 나예슬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됐습니다. 김민정 힘든 각도 어려운 공중 동작에서 던져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김진이 빠르게 넘어올 때 일단 휘슬없습니다. 드라이브인 득점. 개인 기량으로 득점을 만들어낸 김진이. 김진이가 이제 8득점째입니다. 여기서 다리에 맞았어요. 나이에슨. 자, 그리고 타임아웃 정은영 감독. 지금 광주대학교는 작전 타임이 없었죠. 계속해서 이 정은영 감독의 작전 타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전에도 두 개 모두 사용했고 이번에는 4쿼터 6분을 남기고 후반전 두 번째 작전 타임을 사용합니다. 자, 정은영 감독을 역시 비춰주시네요. 적극적인 감독인데 오늘 집 2쿼터까지 잘 따라갔거든요. 3쿼터의 흐름을 내주면서 지금 11점 차가 7점 차가 됐었습니다만 다시 또 벌어진 채 11점 차 유지되고 있습니다.
딱 저만큼의 차이가 어쩔 수 없이 보이는군요. 필드골 성공률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일단 리바운드 개수가 3쿼터까지 21개와 33개로 12개 차이까지 벌어졌습니다. 특히나 이 광주대학교 오늘 재밌는 기록이요. 블락샷이 벌써 13개째고요. 나예슬이 4개, 홍채린이 4개, 그리고 강유림 선수가 블락샷 4개를 기록했습니다. 어시스트는 여전히 김진희 선수가 5개로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고요. 성심대학교는 손예림 선수가 득점이 없습니다만 어시스트 4개를 기록 중입니다. 이은지. 자, 이은지가 움직임이 좋은데요. 일단 선발 출장을 했었습니다. 선발 출장을 했었고. 자, 여기서 또다시 공이 넘어가네요. 김진희의 패스가 그대로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이은지 선수가 이제 2학년인데 전년 이제 루키 시즌을 보냈죠. 2학년이 되면서 아마 팀의 주축으로 거듭나는 해가 될 것 같군요. 지금도 아, 원투가 그대로 본인의 움직임을 일단 잘 가져갔어요. 칭찬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강유림. 강유림의 포스트업이 성공률이 좋았는데 일단 리바운드 이후에 다시 김진희. 샷각 10초. 나이에슬. 장지은. 석점 시도 들어가네요. 장지은 선수는 아마도 이제 왼손잡이인 것 같은데 저쪽 뱅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뱅크에서 던진 석점이 들어가면서 56-66 10점 차. 김민정. 강유림 다시 리바운드. 오늘 강유림의 더블 더블은 일단 확정이 됐군요. 장지은 다시 스크린 뒤쪽에서 돌아 나왔습니다만 홍채린이 챙겨냈고 김진희가 나예슬에게 볼 투입. 자, 이은진의 신장이 본인보다 큰데요. 페이더웨이를 적중시키는 나예슬. 기술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예슬 선수. 이 광주대의 학교에 오늘 투입됐던 선수들 총 8명인데요. 각자의 개성이 또 확실하고요. 권민아의 포스트업이 나오는데 지금 나예슬이 파울 트러블이니까 파울을 할 수가 없죠. 네. 10점 차. 김진희. 강유림. 아, 턴오버. 손예림. 오늘 스틸 4개째. 가로채기 4개를 기록한 손예림에 이어서 다시 주고받습니다. 이은지. 타이밍 한번 잡아놓고 어려운 각도에서 득점. 8점 차. 60-68. 남은 시간 3분 47초. 김진희 볼트 좋았네요. 홍채린. 탑에서 장지은. 아, 공을 놓쳤어요. 이은지. 그렇죠. 멋진 패스에 이어서 마무리까지. 성심대에서 눈에 띄는 선수들이 꽤 있었습니다만 이은지 선수는 제목이 될 것 같군요. 좋은 제목입니다. 강유림 파울 얻어냅니다. 권민아의 파울. 다시 선수 교체. 권민아는 지금 파울 두 개째고요. 여유 있는 표정의 국선 경감. 자, 김민정을 빼줍니다. 김민정이 빠지고 뺀건번 6번 도현지 선수가 오늘 첫 출장을 하는군요. 관중석에서도 도현지 선수를 크게 이름을 외쳐주는데요. 신입생입니다. 동주여중 동주여고 출신 포워드를 맡고 있는 도현지 선수. 신장 172입니다. 자, 지금 강유림 선수인데요. 이 강유림 선수의 윙스팬이 자그마치 181cm라고 합니다. 62-69 7점 차. 이은지 선수는 일단 가드이기 때문에 움직임도 좋고 장신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미들 점퍼 들어가네. 확실히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이은지. 홍채린이 전방 나이에슬. 일단 픽사인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직접 석점을 던지네요. 다시 리바운드. 본인이 던지고 본인이 챙겨냅니다. 나이에슬 돌파. 다시 강유림에게. 윤영주가 챙겨냈고 손재림 전방 봅니다.
자, 오늘 첫 출장 도현지. 아, 이 패스가 터치아웃으로 흘러나가는군요. 나의 3 걷어냈습니다. 자, 권민아가 확실히 부담이 많은데요. 이은지가 투입됐을 때 좀 분담시키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윤영주 건네주고 타이밍 없었습니다. 직접 돌파. 공을 좀 오래 쥐고 있었죠. 공격 이어가는 성신대. 자, 이은지 선수가 봤죠. 역시 사인이 나왔는데 이은지에게 간다는 사인을 광주대학교도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손혜림 오늘 득점 없이 어시스트 가로채기에서 좋은 기록 만들어내고 있는 손혜림. 아, 도현지를 제쳐냈고 골 밑에서 강유림이군요. 오늘 더블 더블을 기록하고 있는 강유림. 이은지 선수가 이제 잘 성장을 한다면 강유림 같은 스타일이 될 수 있겠죠. 강유림 선수와 이은지 선수는 또 동갑이군요. 수원여고 출신의 이은지 선수, 그리고 청주여고 출신의 강유림 선수인데요. 강유림의 두 번째 파울이 나왔고 자, 손예림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1분 45초가 남았고요. 도현지 건네주고 손예림이 오늘 득점이 없는데요.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네요. 자, 이번엔 이은지 패스 타이밍이 뭐랄까요, 한 박자씩 끊겨요. 지금도 그 반박자 한 박자가 모여서 강유림이 수비 자리 잡는 기회를 내주는 거죠. 오늘 뭔가 좀 안 풀리는 권민아예요. 장지은. 자, 김진희가 해주고 장지은 골밑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영주 전방 손예림. 아, 가로채기 성공하는 나이스. 아, 지금 파울 트러블이 있는 선수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적극적인 움직임의 나이스입니다. 남은 시간 53초. 이제 시간을 쓰는 광주대학교. 자, 일단 살려냈습니다. 샷클락 다시 충분해졌는데요. 나예슬 샷클락 이제 6초. 김진희 페인트 동작에 이어서 또다시 한번 강유림이 리바운드 기록하고 올라갈 때 파울입니다. 자, 지금은 성심대학교 5번 윤영주의 파울. 윤영주도 파울 트러블이군요. 들어갑니다. 강유림. 오늘 본 경기를 보신 분들은 강유림 선수에 대한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있을 것 같군요. 이은지.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일단 넘어왔습니다. 아, 여기서 공을 받지 못했는데 일단 다행이군요. 마지막 장지은의 터치가 있었다고 판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 주부심이 잠깐 보이는데요. 아, 콜이. 아, 그렇군요. 미스콜이었군요. 정정을 합니다. 김병석 부심과 김가인 부심의 대화는 광주대학교의 볼이라는 선언이 나오는군요. 김진희 볼 투입 좋았군요. 나의 3 비어있었는데 지금 손예림의 파울. 이렇게 되면 오늘 손예림이 파울 4개였죠. 종료 15초를 남기고 이제 파울 트러블이군요. 네, 손예림 파울 4개째. 그리고 나예슬이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윤영주와 손예림이 파울 트러블 4개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예슬도 현재 파울 4개인데 지금 4쿼터에 투입돼서 공수에서 이 조직력의 짜임새 연결고리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나예슬. 들어가지 않는군요. 이은지. 자, 하나 넣고 마무리하면 선수들의 마지막까지 끈질긴 모습을 관중들도 볼 수 있겠죠. 권민아가 올라갈 때 다시 한번 강유림의 가로채기 그대로 종료될 듯합니다. 김진이 공을 던지지 않았고 64-73. 저희가 9점 차가 됐는데요. 성심대학교 대부분의 예상은 큰 점수차 패배를 예상했습니다만 한 자릿수 패배, 비교적 홈에서 선방을 했고요. 득실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디펜딩 챔피언의 위엄을 보여주는 국선경 감독과 광주대학교 선수들이었는데요. 정은영 감독과 한림 성심대학교 선수들 오늘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만큼 다시 돌아오는 경기에서 광주대는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니까요. 다른 팀을 상대로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춘천 한림 성심대학교 일송체육관에서 보내드렸고요. 광주대학교가 9점 차 승을 거뒀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중계에 방...